시장 김영기입니다. 홍석 시장님과 이우청 시의회 의장님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세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올해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최근 4주 사이에 97명이나 발생이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제는 노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등 무려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얼마나 힘드신지,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경제활동의 위축,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였지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여 부득이 5월 15일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9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상향합니다. 시에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900여 개소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입니다. 이번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노인 주간보호시설은 즉시 폐쇄 조치하였고 김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은 확산 차단을 위해서 장애인 시설과 주간보호시설 47개소의 이용자 1,000여 명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타 지역의 왕래로 인한 가족 간 전염, 장애인 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비닐하우스 작업,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설마 걸리겠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과 또 방역에 대한 소홀히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철저한 방역수칙의 준수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백신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시민들의 역량과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공직자와 의료진,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급증 상황에 매우 안타깝고 외로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김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로에 서 있고 특히 우리 김천은 이제부터 어제부터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풍전 등하의 위기에 놓인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김천 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고통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천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5월 15일부터 0시부터 5월 23일 24시까지 9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의 결정을 존중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유관기관, 의료계와 산업계 등의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한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천 시민이 다시 일어나 밝고 건강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가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과거 무수한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혼은 일체가 되어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의 위기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십니다. 감사합니다. 고통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천시에서는 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